자, 안녕하십니까. 감초토깨비입니다. 서울에 3년 동안 올라다니는데 8.15, 3.1절, 오늘 개천절, 지금 버스 전용선이 지금 이리 막혔습니다. 조금 전에도 그 옥천 휴게소가 들어가니까는 버스가 막 80%가 다 우파 아군들 버스 있는데 참 이런 광경 보기 힘듭니다. 오늘 뭔가 서울에서 한번 터져야 되는데. 죽전입니다. 아, 죽전입니다. 죽전. 아, 정신이 없습니다. 막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. 나 보십시오. 앞에 버스. 야. 요건 또 대구네. 대구고. 아까 평택에서는 평택 회장님 만났는데, 평택에서 4대. 아까 진해 아시는 분도 하니까 진해에서는 버스 3대. 이거는 금호 고속관광이네. 이건 전라도차. 재수없는 것들. 홍어들입니다. 홍어. 아니, 이것도 뭐 예약했나? 아니, 우등이네. 근데 나란히 달리네. 예. 자, 저 앞에도 또 대구버스입니다. 빨간색. 오늘 들어온 정보로는 대구에서 한 90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대구가 아니라 뭐 전국에서 오늘 막 서울에 그 우회 날쭉 싶다. 와, 버스하고 뭐 사람들 통행. 걱정입니다, 걱정. 대단합니다. 지금 대구서도 버스 승차 못하신 분이 아침에 보니까 동아 쇼핑하고 성수원 플러스에서 근 한 100명 정도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, 그래도 서울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아침 일찍 또 나오셔가지고, 자리 없습니까? 자리 없습니다. 그런데 그분 뭐 또 버스나 기차로 또 올라오신다 하게 대단한 열입니다. 뭐 서울에 오면 돈 주는 것도 아닌데, 돈 쓰면서 이리 고생합니다. 돈 쓰면서. 이것도 병이다, 병. 뭐. 빨리 저 문재인이 저 새끼를 내놔야 되는데. 아이고. 10개월째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마이너스입니다. 마이너스. 어제 뉴스 보니까 마이너스 10%까지 내려왔는데, 이제 공장 문 다 닫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일나는 게라. 집구석에 쌀 떨어지고. 3일 굶으면 남의 집 땀 타는 문다 하는 말이 있는데, 아니, 멀었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은. 이거 냄비 건성이 돼가지고 뭐 확 올라야 되는데. 아이가 뜨겁지가 않네요. 어떤 사람들은 오늘 놀러 간 사람들도 많은데, 오늘 여기 경기도 쪽 좋네요. 오늘 아까도 뉴스 보니까 포항 쪽에는 빡살 났던데. 앞전에 지진 났는 걸로도 나라에서 그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, 또 비까지 오니까는 큰일입니다. 큰일. 홍어들 사는 저 전라도 쪽으로 태풍이 절로 다 가뿐해야 되는데, 큰일입니다. 포항에 무슨 죄가 있는가. 아이고. 저 보이시죠? 차 가면 끝도 없어. 다 끝도 없어. 네.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여보이소. 차 보이소. 차. 야, 마. 일단 오늘 서울 올라가서 뭐 청와대 쪽에 지금 우리 또 아는 아군들이 먼저 가 있는다 하는데, 저녁에 또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.